아,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 뭐요? 대표님이 아까 김민정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아, 그렇죠. 제가 이거 전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혹시 기억나세요? 망신일 수도 있죠. 아, 이제 소원단이 아니 사선이신데 사실 최고의 순간 나올 필요가 없지. 아니 제가 사실 마지막까지 엄청 고민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주저했는데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말이죠. 저보고 그게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인지 약 올리려고 하는 얘기인지 1등 못하면 낙선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요. 내가 맨 마지막에 두부스나 순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딱 갖고 가자. 일만 생각하자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요. 이거 지금 오늘 제주 인천 시작하기 전까지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오늘 두부스가 딱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데 저리가 이제 딱 불타고 아 이제 시작이다. 제가 이게 지난 총선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번 총선에서도 제가 사무실 맡으시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니 그 선거구가 상당히 어려운데 본인이 잘 자원하다시피 했잖아요. 필요하다고 마지막에 고민하다 아니 그때 사실 며칠 전에 조정식 의원 만났는데 그때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린 건 조정식 의원이 자기 빠지려고 그러는데 아유 상황 짜가는 게 좋겠다고 잠시 고민하다가 아유 그냥 문 닫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전체 선거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의원 개인 아니 정치 운명이 걸린 거니까 개인 개인에게는 지금 당당히 아슬아슬한데 정말 한 표라도 더 받고 싶지 전체 선거를 챙기고 싶은 생각이 크겠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탁을 우리 김 의원님한테 드리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때 거의 마지막 선거 막바지까지 상황실 체크하고 이제 전국 선거 관리하고 전략내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마지막 여론조사가 사실은 지는 걸로 나왔다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가 지는 걸로 나왔다가 사실 그러니까 어떤 했잖아요.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탕원을 믿었습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그 방송으로 나가서 뭐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정말 어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원하고 지지자들이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지역구만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뿐인 거예요. 그 덕에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다 도와주셔서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좀 그런 결단을 하기 쉽지 않은데 너무 제 그것보다는 제 입장에서 되게 죄송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흔쾌히 받아서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선거도 좀 뭐 결과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차 오면서 이도영 작가하고 말씀하신 거 봤는데 진짜 사실은 뭐 제가 등수가 좀 안 나온 거 빼놓고는 재밌으시죠?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후보들이 워낙 그런 분들이어서 쟁쟁해요. 네. 저는 실제로 후보를 시작할 때 한 분 한 분이 출마 선언을 새로 하는데 아유 또 쫄리는 사람 들어왔구나 또 쫄리는 사람 들어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다 쟁쟁하고 네. 또 개성들도 있고 연설을 너무 잘하고 네. 사실은 어제 오늘도 연설 두 번이 원래 그렇게 톤을 많이 높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전체가 다 너무 잘하니까 특히나 우리 저 요소부부 세 분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다른 후보들하고 얘기했는데 다들 거기에 안 뒤질라고 소리들을 세게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는 뭐 최고의 선거 준비 생각 안 하신 상태에서 우리 대표 선거 준비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뭐 선거 전체는 잘 챙겨주고 계셔서 고마운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재선거도 하시더라고. 실제로 본인 선거를 못해가지고 또 결과가 잘못되면 좀 그래서 부담이 크죠. 아니 처음에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하루지만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후에 당원 주권 얘기 한참 그때 그렇죠. 네.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보조를 넣자는 얘기도 하고 그때 제가 제안을 하면서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보조를 네. 넣자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을 다 지금 그렇죠.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길이긴 한데 쉽지 않은 길일 거라는 그렇죠. 본능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현주 의원님도 권리당원 50% 안 하고 중앙위원만 100%였으면 중앙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았고 정봉주 의원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근데 이게 역으로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의 이렇게 당원들의 포션이 들어가면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폐도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당원혁명의 가능성이 생겨서 새롭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만 해도 생각을 그렇게 했던 사람도 막상 들어오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불가측성, 불확실성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그냥 평소에 얼마나 잘했는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들어가는 것을 아예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정치라고 생각하고 저를 변화시킬 거냐.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한 다른 4선, 5선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도전이 있기 그러니까 진짜 정치 문화가 바뀐 거예요. 아니, 정치 중에서도 정당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여의도에서 결정하면 그걸 대중들이 따르는 그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대중들이 원하는 바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당 선거가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죠.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저도 놀랐어요. 기억나세요? 지난번 총선 때 저희가 공천을 하다가 네. 저쪽에서 뭐 사천이네만에 그렇게 오래 네. 했는데 언제부터 판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광주에서부터 그렇죠. 경선을 했는데 갑자기 예측 불가의 상황이 막 나오면서 아 이분은 되겠지 사람도 좋고 평소에 지역관리도 잘하고 했는 부분까지 뒤집히면서 그냥 광주가 확 뒤집히니까 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렇죠. 전체가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인천 시당 결과가 아주 이게 그러게요. 다른 시도당이 어떠냐는 진짜 참 궁금하고요. 근데 이게 조금 정말 당원 중심 정당으로 민주 정당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가령 오늘 하루에 가령 개표 결과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처음에 3등, 두 번째 5등, 네. 합의 4등 이렇게 하고 합의 4등 됐어요? 그 순간에 아 저분이 저보다 평소에 당원들과 또 우리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잘했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물론 제가 이거는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제가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고 제가 그러면서 아, 참 우리 대표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저기 SNS 꼭지 답글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전에 그런 말씀 제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님은 처음 대표님 하셨던 얘기 가운데 확 와닿았던 게 그게 벌써 한 10년 된거 아닌가요? 영화 아바타 보면서 예, 예, 예. 그 아바타를 보면서 마치 우리 침팬지선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네. 말을 연설 중에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확 꽂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아마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 그걸 어쨌든 기억하시는 것도 다 대단하세요. 네, 왜냐면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무 큰 나무 놓고 전부 다 신경으로 연결되고 근데 그 전체가 마치 집단지에서 하나씩 움직이는 것 같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야, 어떻게 저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하는 게 엄청나게 인상적이어서 그게 제가 기억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오늘 뭐 우리 주간에
아, 연설 한번 좀 주세요. 네. 출석이 좀 없어. 수정 잡아주세요. 아, 강원도? 내일 아침 강원도고. 오늘 저녁에 다 봐야 되는데. 강원도하고 경북 그거 내일 주문. 네. 두 개 다 따로 있죠. 그래서 아이가 대표님 연설문은 저는 근데 아침에 네. 제주도에서 하시고 네. 이거 조금 저 이렇게 긴장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천에서. 아니 이게 내용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주에서 내용이 좋은데 조금 많았어요. 근데 인천에서 좀 그 사이에 좀 줄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힘이 사실은 훨씬 났어요. 진정성도 훨씬 좋았어요. 제가 그 김영진 연설문에 조금씩 당황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왜 뽑혀야 되느냐 보다도 우리 당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를 사실 좀 네. 생각해서 그걸 담으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연설에서 저도 내가 왜 최고에 나오지부터 시작해 우리 당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드디어 쫓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 네. 첫째는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전성용으로 집권주의라는 네. 또 하나는 신중론이 아니고 대세론으로 가야 된다. 아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총선 전에는 사실 제가 대표님한테 아무리 여러 데서 좋게 나와도 우리 한 점만 더 주십시오 라고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은 그렇게 나갔겠죠. 그래서 결과는 아마 그러면 좋게 나올 거라고. 근데 저는 아까 유세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신중하지만 강력한 우리가 대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조금 가야 된다. 아무튼 아까 그 말씀도 공감할 게 꽤 많았어. 왜냐면 저 사람들이 거의 칼춤을 추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연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무슨 주 5일 재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작전. 근데 그 이상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전당대회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문제는 공격으로서의 검찰 정부와 싸우는 것도 그렇고 탄핵을 하자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이 대표님에 대한 검찰의 공격을 지키자는 것도 그렇고 말은 하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기가 뭐냐 사실 그 고민이거든요. 전략적 무기가 저는 그 전략적 무기가 대세보다 보통 때는 그 대세를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오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무도하게 너무 무도하게 살리니까 국민들이 이미 야당 주도 국회 주도라고 하라고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호쾌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 알지.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다 막아내고 커버트리고 결국 우리가 대선을 집권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다음 지도부 역할이 아닌가. 최고위원들이 할 일도 모르고 지금 대표님이 이번에 제가 출마 선언문 작성하실 때요 제가 그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이랬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하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꿈, 비전, 미래 그리고 사실은 얘기 좀 그런데 윤석열 정권 욕하는 거 입만 들어오시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의 주체로 책임이 있다는 걸 미래를 보여주고 싶으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당장의 전투는 치열하게 치르더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이 전투를 넘어서 다가가야 될 미래 세상을 계속 꿈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그냥 속된 말로 바라게 돼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저는 이번에 출마 선언문 쭉 이렇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님이 지난 대선 때를 포함해서 최근까지도 이게 당대표가 너무 바쁘잖아요. 네, 뭔가 숙성시킬 시간이 사실은 없고 대통령 후보로서는 사실 이게 안 하는 사실 손에 사실 이유가 없죠. 옛날에 대통령 후보들은 다 이런데 외국 돌아다니고요. 직접 그런 거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비전을 정리하시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걸 이제 어쨌든 뭐 김 의원께서 하고 계신 거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비전도 필요하고, 집권 즉시 집행할 정책도 필요하고, 그 즉시 함께할 사람 인력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선거 운동이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 쪽에 취약 지역에, 그래서 거기 투표율을 올리는 거는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은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동진하는 거. 그래서 맨 선거 때 되면 정책 개발 한다고 직능단체들 만나서 무슨 사인하고 이러는데, 그때 가서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미리미리 그들하고 손잡고 그들이 원하는 그나 합리적인, 우리도 해야 될 일들 찾아내서 신속하게 해내는 거. 이게 소위 이제 민생 법안이잖아요. 민생 정책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평소에 기억해서 평소에 해야죠. 이 집권 준비가 하나는 지금 사실 이런 과정 저희가 하고 있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네, 당의 체질을 강화하는 거죠. 당원 행동 능력,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권한을 강화하지만 교육이라든가 훈련 등을 강화해서 정말 100만 당원, 200만 당원이 다 전사가 될 수 있게, 그렇죠, 행동 지침. 그거에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 그냥 통상적인 정책 정당, 이렇게 당에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이게 세상에 넣었기 때문에 방식 자체를 대중과 함께, 대중이 만들어야 되겠죠. 대중과 함께 하고, 네, 선거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래서 저는 정책을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정대란도 못 풀고 유고통합 국민연금 다 못 푸는데, 이게 사실 사회적 대타의 격퇴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사람 문제인데요.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그때 집권을 하고 나서 특히 내일 저희가 이제 대구경북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TK 쪽에 다 옛날 무수세력 하던 사람들을 갖다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원과 지지자라는 것이 도화만 주고 그때 정권을 잡아놓고, 물론 우리가 그 말한 이유는 울진 사람 누구였나? 비선장사였던 사람? 다 그야말로 자유총연맹 하던 같은 걸 생각했던 사람. 비선장이 누구였죠? 그죠, 이제 이름 표현을 뭐 시켰어요. 출마도 시켰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런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인력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예비내각이라고 하는 그런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분들을 우리가 원 내외 상관없이 그렇죠. 민간 전문가들, 청년층의 활동가들, 네,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진짜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걸 체계적으로 해야죠. 네, 체계적으로. 제가 잠깐 이 팀의 선거운동을 하고, 아, 바로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원래 하고 계신데요. 해야 돼요. 아, 최고인이 되면. 근데 사실은 최고인이 되든 안 되든 등수와 안 상관없이 안 해도 뭐 해야 될 일이죠. 저는 그 일을 저희 당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해야죠. 그래서 국정준비 대화랄까, 네, 집권준비 대화랄까, 이런 전문가들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요. 그런 기획 그런 거야. 원래 뭐 의원님 전문이니까 전공이잖아요. 제가 이런 올인해서, 네, 선거 때 상황 보듯이 그럼 그런 거예요. 네. 올인해서 하려고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이건 뭐, 그러면 전당대회 불과 관계없이 했는데. 근데 그나저나 안 피곤하세요? 아, 피곤하지요. 왜 안 피곤하겠어요? 아, 진짜. 견뎌내야지. 이런 정도야. 이게 다들 걱정하는데. 대단한 체력이신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될 텐데. 제일 잘하시는 게 견디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견디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견뎌내지 뭐. 사필 기장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면 부당한 공격이 심해도, 그건, 아, 뭐, 다 제자리 가겠지 뭐. 그리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문제 아닌가 싶은데, 최근 적이. 그, 자칫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혹시 뭐, 뭘 잘못해서 그러나? 그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당대회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극화, 네네. 사당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안 먹힐 거라고. 그러니까 전혀 먹히지 않고, 제가,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러면 어릴 때, 김대중 대통령, 참 재밌네요. 97년 우리가 첫 정권 교체를 하는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한 달 내내, 김대중 대통령 옆자리에 제가 처음 나갔어요. 아, 그러지. 그때 제가 초선 최연소라고, 그냥 이렇게 말똥만 공부를 하라고. 근데 제가, 제가 종종 제가, 그때 DJ가 정권 교체를 할 때 이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느낌이, 상황이. 그 다음에 DJ의 인간적인 어떤 운명에 쌓인 것과 비슷하다는 말씀 제가, 네, 그런 느낌받은 말씀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네, 네. 실제로 저는 그런 느낌을 갈 때가 많아요. 그 DJ를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면모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또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사람들이 DJ가 권위주의, 맹이 하는 하향신인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그 소위 제왕적 천재라고 하는 DJ가 굉장히 토론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를 가끔 좀 답답할 만큼 토론을 토론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걸 진짜 이렇게 생각을 토론회 그때 한 주에 따라서 잘 이거를 유연하게 조정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아 이게 참 이런 면모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매우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추진력 이러니까 지 맘대로 하나 보다. 내가 저 가까운 사람들하고 밥을 했다가 한번 얘기가 나와서 진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보니까 이렇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막 경축이 막 좋아가지고 막 옆에 가서 붙는 사람도 잘 아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좀 몰라니까 뭐 합리적이어서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 잘 따라가는 스타일은 좀 아니거든요. 편의가 좀 맞는 네, 네. 편이잖아요. 그렇죠. 잘 선거도 그렇습니다. 네. 정책도 그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그 굉장히 이렇게 열어놓고 토론을 하시고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로서는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때 그런 줄 아세요? 전에 그저 당원 주고 토론할 때 전반에서 제가 그 뒤에도 참 대단하시다. 그때는 언제 뭔 얘기죠? 우리 국회의장 선거 후에 네. 당원 주권 문제로 아 지방 당에서 얘기할 때 그때 지방 당이고 처음에 국회에서 할 때 조선이라도 처음 있을 때 그때 아마 무슨 시간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중간중간에 다 연구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수도 있죠. 이게 물론 뭔가 결정하면 강력하게 집행해야 되지만 사실 그 집행력을 가지려면 거부할 수 없는 명분, 논리,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토론에서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시작이에요? 10시인가요? 내일 강원도 행사 말씀이시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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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아침 식사도 있죠. 거기 그 지역 위원장들 보고 있는가요? 몇 시에? 8시. 8시. 그러나 연설문 준비해야 돼요. 연설문도 지금 가서 준비하시는 중. 지역 특성을 반영을 조금씩 해야 되니까. 오후거는 내려가면서 하면 되고. 오후 몇 시에요? 4시. 4시. 어제 이건 차로 이동하니까 오히려 시간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자행하면 되고. 어제부터 오늘 밤에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도 아까요. 제주도에도 사실 저도 제주도에 조금 하려고 준비했는데. 네. 근데 앞에 시간이. 아니요, 시간이 없는데. 앞에 전공주문이 나와가지고 막 실장이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역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면 너무 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그래서 손들 눈뽕이 하고 이게 참 지금 최고였는데 힘듭니다 하고거든. 그렇죠. 근데 참 나후보들이 정말로 괜찮아요. 영상 그거 진짜 잘못했네. 장, 정신하고. 2, 2, 1. 어, 나 깜짝 놀랐어. 마지막에 죽어 일어났는데. 기다려. 좀 특이한 분이세요. 군인, 예. 관료 중에서 가장 폐쇄적 관료 중에 하나인데, 저는 특이한 사람 같아요. 대단한. 이 1차 당원들이라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실 여기서 상처를 받지 않죠. 근데 변화 자체는 원박스럽고 이제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렇죠. 피해갈 거냐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 사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상임위하는 거 외에도 뭔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당에서 일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당 쪽도 그러려면 이제 당원들이 피해 다니면서 이제 문제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가야죠. 국민들 중에 사회 변화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욕망을 가진 분들이 옛날에는 정치는 더러운 거야. 그때 놀지 말고 시민운동하자. 감시운동하자. 이렇게 좀 한발 같이 해도 뭐 망할 정도는 아니네. 그래서 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참여했던 거 재밌네. 할당을 많이 하고 주장을 하고 당원 주권이라도 당원을 권한해가지고 또한 당원을 경선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경선을 했는데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의미 있는 경선을 네. 저는 그런 힘든 경선을 기대를 많이 하죠. 당원들이 사실은 그래요. 아까 대선 연출과 농담으로
그래. 나도 너무 피곤해서 그래 이러는데 대표님 2년 후반 되고 또 혹시 대표를 나오시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려우시네. 20대, 30대, 40대 쫙쫙쫙 무시무시한 정말 그래?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뛰어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은 지방선거가 사실 그런 청년 자원들 신인들을 발굴하는 과정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사실 해당 지역의 기득권 여기 휘둘리잖아요. 그걸 어쨌든 좀 최소화해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고민. 그것도 있고요. 그한테도 사실은 기존에는 제가 기계적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됐는데 선거 때 대해서 무조건 45세 이하의 후보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강제 규정이 되거든요. 네.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45세도 찾기 어려워요? 아, 찾기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찾아고 왜 그러냐면요. 오늘 생각해보면 기초훈련이다. 보통 정말 아무리 정책이 꾸며있어도 자기가 생활도 하고 경제가 문제고 사회적인 시작하고 나서 또 뭘 해야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작업을 갖추고 여기에 진출해야 되겠다고 잘 준비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지역에 제일 나쁜 마음 먹어서는 약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그런 걸 육성하려면 생각해가지고 청년 자원대로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지금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에 입학하면 지금부터 제가 계속 지금부터 1년 내에 이런 직권 준비 다 하려면 1년 내에 지방선거 준비 대선 준비 심지어 이 정권이 혹시 무너진 것들 지금 준비까지 다 해놔야 된다. 저는 그런 직권 이게 확실히 방송을 하면은 방송 잘 자기 방송 안 하시죠? 출연만 하시죠? 저는 제 방송을 나름 하잖아요. 가끔씩 이 시청자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아. 아까 시작할 때 8천 네네 700 됐거든요. 9천 나지 않지? 7천 떨어졌잖아요. 아까 한 9천 됐어. 8천 8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 말씀 드려보시죠. 이유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그리고 아까 그 왜 유튜브가 안 나오는데 방송에 나갔어요. 아니 그게 집 와서 정말 유튜브가 오랜만에 아짝 돌아서 아 근데 진짜 왜 저거 안 나오는데 일단 제가 잘 안 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반성할 일은 아니, 일반 전당대회를 계기로 반성해야 돼. 정치의 좋은 자극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본질은 어쨌든 국민을 대리하는 건데, 소통하지 않으면서 대리하는 건 사실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제주보다 두더지 안 들려 이겠어. 이 바깥에 차량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이런 줄도 모르고. 아, 세상에. 아무튼 이제는 뭐 내 방송 내 연설 원고도 좀 봐야 되고 준비할 것도 좀 있어서 다음 기회에. 아, 왜 그러고. 조금 말을 나눠줘가지고 잘 안 들었대요. 더 시끄러운데? 순간 아니라서.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그때 들은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저 아내가 복잡해서 그러나 들어가봤더니 아니 200명 넘는 거예요. 2, 300명 있을까 말까. 아니, 바깥에 있는 분들 들어오다가 서로 죽을 텐데. 야, 그때가 이제 대회원 대회니까 못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그때 제가 아니군요. 강원도만 권리당원이 들어가게 했더라고요. 예약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못 들어가게 하고 강원도만 권리당원도 들어갈 수 있게. 다른 지역도 그러면 되지. 왜 권리당원들이 못 들어가겠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2년 만에 대의원 대회를 당원 대회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직도, 당원 대부분이, 안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그것도 실천 행동의 일부입니다. 내가 나타나야 다른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야 서로 힘을 얻죠. 격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지가 있어야 싸우지, 혼자 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가능하면 내일 강원도 홍천 오후에는 대구 전당대회장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나오세요. 얼굴도 뵙고 특히 강원도 대구 경북은 강세가 약해서 많이 좀 설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김현님 네. 한번 하세요.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리는데. 네, 네, 네.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피곤하신데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출마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오늘 이 등수는 별로 안 나왔지만 출마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등수나 뭐 순위나 결과 상관없이 일만 생각하고 나오자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왔는데 결론은 나오기 잘했다.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느끼고 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전의를 다시 한번 또 불태워보고 야성을 다시 한번 깨우고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강원을 믿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여러분과 함께 집권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아졌는데 그걸 몰랐어요. 결과가 방금